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아, 언젠가 저그 군인권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군에 계시는 분들이 뭐 성추행, 성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언젠가 그 저기 그 어디더라, 광주인가 어디에 장교들 이제 되려는 분, 장교 되신 분들 훈련하는 훈련소에 놀랍게도 요즘에는 남녀 장교들이 같이 훈련을 받나 봐요. 근데 그 사용하지 않는 초소를 이그두 분이 몰래 미래하는 장소로 활용을 했다는 거를, 어떤 또그두 분의 미래에 대해서 약간 이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게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보고, 참 군에서 이두 청춘 남녀들이, 그것도 근무 시간도 아니고 휴일에, 뭐 코로나 때문에 외출 외박 금지가 돼서 그분들이 이제 사랑을 불태우는 공간으로 쓰지 않는 초소에서 사랑을 나눴나 봐요. 거의 살림집 수준으로 있었다고 막 기사가 써 있던데, 그걸 보면서 이거를 모른 척 해주는 게 인간적인 도리인가, 그거를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 게이 군기를 잡는 일인가, 제가 조금 저도 했어요. 그런데 뭐 그건 지휘관이 잘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 기사를 넘었는데, 어떤 분이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지금 사연을 보냈어요. 군인 아들이 죽고 싶다는데 어째야 하나요? 하는 좀 무시무시한 사연을 저한테, 아들 어떻게 걱정이 돼서 보내신 것 같아요. 박사님, 어제 군대 내 자살 문제로 사연을 보냈던 50대 엄마랍니다. 덧붙여 묻고 싶은 내용이 생겨 사연을 하나 더 보내는데요. 이분 사연이 뭐냐 하면, 군대에 사고로 죽은 병사들의 70%인가 80%가 사실은 군대 사고라고 하면 훈련하다가 죽은 사고인 줄 알았더니 자살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내 사망 사고 중 70%가 자살이라는 자료 뒤로 오늘은 또더 희한한 기사를 정신의학신문에서 발견하였답니다. 이분은 아마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정신의학신문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구독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극도의 우울감을 호소하는 군인을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해주는 내용이었답니다. 군대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해준다. 야. 예, 박사님, 저는 기사를 읽다 제 아들 같은 군인 정신에 죽고 싶다는 호소에 두고 정신과 의사가 정말 하나마나한 말들을 나열했다는 사실에 절망감마저 들었답니다. 아, 군에 있는 정신과 의사분을 너무 이분이 디스를 하는데, 대체 뭐 어떻게 상담을 했길래요? 도대체 저 의사는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저런 이야기를 상담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군대 내에서 자살을 선택한 제 친구 아들의 마음이 저와 다르지 않았을 것만 같아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박사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저 죽고 싶은 마음을 돌릴 방법이 있다고 믿고 싶어서 박사님께 다시 사연을 씁니다. 아, 정신의학이라는 신문에 나온 군에서 상담을 하는 정신의학 전문의가 군인 청년의 마음을 나름대로 읽어준다고 상담한 거를 이분이 보시고, 아니,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거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 군인 젊은이가 차라리 죽는 게더 낫겠다라는 이 마음이 들었다고 이 무지막지한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갑자기 저도 걱정되네요. 제가 이 상담 잘못하면, 이 상담을 요즘 군인들은 또 핸드폰 다 일과 시간 후에 봤다가 저 유튜브를 보고 나서 또 상담이 이상하다고 그날 또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지면, 대한민국 군인들은 이제 황심소는 금지 링크로 될 가능성이 있을까 걱정되네요. 저 상담 진짜 잘해줘야 될것 같네요. 박사님께서 저 군인 청년의 마음도 읽어주시고, 군대 내 자살 문제, 혹은 군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부탁을 드렸나요? 지금 엄청 어려운 부탁을 아주 저렴하게 지금 보냈다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간인들을 주로 상담하는 저가 군인 젊은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상담을 해줘야 되는 게 저희 또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서 어떤 사연인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 닥터스 메일 이래가지고 청년의학신문 2020년 4월 8일에 의욕이 없고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보낸 상담자의 사연이네요. 저는 저 제목만 봐도 이 친구가 다이아몬드 M자인데 다이아몬드형의 마음을 가진 청년이라는 게 연상이 되네요. 되게 의욕이 없고 힘들어요 하면 다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젊은이. 근데 군대에서 무기력증을 시달린다라는 건 이거는 아주 분명해요. 자기가 군인이라는 거를 인정할 수가 없고 또 내가 이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거를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부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젊은이는 무기력에 시달려요. 그 다음에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라는 건 자기 정체성 혼미의 극단적인 심리 상태인데 군인이 군인이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 친구 자기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심리 상태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저는 군인이에요.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와! 사연 처음에 딱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정확하게 낸 거야. 남들은 다 나를 군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저걸 모르겠어요라는 이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꼭 군대라서가 아니라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극도의 우울감으로 휴가 때 병원을 갈 계획이긴 하지만 우울증인지 불안증인지 작아진다는 메일 결과 같아요. 본인이 지금 자기를 진단해봤자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마음에서 지금 진단하는데 그게 진단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님께는 말씀도 못 드리고 무력하죠. 이 친구는 진짜 부모님한테 믿음직한 아들이라고 그런 이미지를 유지해야 된다는 참 착한 젊은이라는 걸알수 있죠. 하루가 이틀 새에서 무력한 나는 그저 번거로운 존재일 뿐이기에 하루하루 포장지로 싸맨 모습만을 비추며 버티고 있어요. 이거 군생활 마치고 학교 또 복학했다가 다시 휴학한 애가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이야기한 아주 전형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되게 우울증 약을 1년 이상 몇 개월에서 이몇 개월 몇년 먹은 상태일 가능성이 항상 있어 약 먹고 있어요 라고 꼭 제가 묻게 되는 상황이거든. 최근에는 그냥 편해지고 싶어요. 이 말은 자살하겠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거든요. 그냥 영영 편해지고 싶어서 자살이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제가 당장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잘살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다가 죽거나 누군가 머리에 총을 쏴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면 그러고 싶어요. 전뭘 하면 좋을까요? 자살만이 제가 편안하게 지내는 길입니다라는 거를 지금 하소연하는 이 사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신의학신문 김재옥입니다. 현재 극도의 우울감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듯합니다. 아, 이 친구의 환자의 마음을 공감해준다는 제스처로 이제 이 표현을 썼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돼요. 우울감은 자신의 부정적인 면만 보이게 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뭐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적었겠죠. 이 글을 쓴 정신과 전문의는요, 뭐라고 믿고 있느냐 하면 자살은 우울감 때문에 자살이 일어난다라고 믿는 제가 그냥 막말로 멍청한 놈 아니야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현재 내 모습이 부정적이고 미래에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렇지. 자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울감이 있을 때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것은 질문자분이 자살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울감이 자살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죽고 싶은 거는 네가 우울감이 있기 때문이야. 그 죽일 우울감을 지금 처리를 해. 우울감이 문제야. 우울감 사라져라. 라고 하거나 내가 너에게 우울감을 없앨 수 있는 항우울증 약을 주면 될것 같은데 이야기를 이제 이분이 하시는 거죠.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하셨듯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 오기만 하. 내가 항우울증 약을 줄게. 소속 군부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의무대에 정신과 군의관이 있는 경우라면 의무대 진료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의무대 정신과 진료는 할수 있는 치료가 많지는 않지만
군 밖으로 기록이 나갈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주 인사행정 절차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정신병으로 의거서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꼭 가라 이 말이네요. 또 병영생활 상담관 상담도 신청하시는 것도 우울증 치료나 인사행정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의거서 제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살할 위험이 높다면 군병원 진료가 필요하며 이때도 의무대 군의관의 소견서가 필요하니 어떤 경우에도 의무대 진료를 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의무대 가가지고 소견서 받아가지고 빨리 민간병원에 가가지고 항우울증 약 받아먹으라 이 이야기로 지금 이렇게 길게 하셨네요. 군병원 진료에 예약이 한 달 뒤에나 잡힌다면 소속 부대 간부에게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를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휴가가 모두 제한이 걸렸기는 하지만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는 지휘관이 승인해 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정신의학 신문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 이 병영에서 죽고 싶어하는 이 우리 젊은 군인들을 위해서 정신과 전문이라는 사람이 한 상담이군요. 아, 갑자기 내가 왜 이 정신과 전문이한테 총이 있으면 총이라도 쏴버리고 싶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저건 너무 망상적인 지금 정신병에 걸렸기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답답해요? 대포가 더 효과가 좋겠죠? 아니면 김정은이 사용했다는 고사포를 사용할까요? 아, 저건 너무... 아, 갑자기 제가 핑 도네요. 아, 그래서 군인 아들이 죽고 싶다는데 어찌해야 될까? 이 사연을 어떤 분이 보내셨나 보네요. 하, 저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이분이 보낸 사연만 읽는 거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저 가슴을 좀 진정시키고 싶습니다. 군인 신분이기에 온라인에서 구체적인 고민을 얘기하기 힘드실 것도 같습니다. 또 군 특수성을 잘 모르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호소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병원 또는 의무대 정신과 진료를 할증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분은 본인이 전문적인 지식으로 자살의 원인은 우울증 때문이야, 우울감 때문이야 라고 학교에서 배웠고 또 그렇게 시험에 답을 적었기 때문에 마치 광신도의 믿음처럼 우울감만 제거하기만 하면 자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마음을 가지신 정신과 전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부처님을 믿으세요. 알라신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될 위험이 있거든요. 군 생활을 하는 우리 젊은 군인들이 자살 충동이나 자살을 하게 되는 건 우울감 때문이 아니고요. 적응장애라는 말로 퉁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도망갈 일이 아니라 각각의 젊은이들이 군 생활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 시간을 견뎌 참고 지내야 되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 삶의 해결책이라는 마음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제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군에 계시는 분이 이런 상황이라면요. 이제는 그냥 항심소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소속 안 밝히셔도 됩니다. 그냥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항심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상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위한 방송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들으면요. 여러분 자살하는 마음에서 살자는 마음으로 꼭 바뀔 수 있습니다.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이메일 주소로 무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사연과 WPI 검사 결과를 바로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에 신청됩니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